안녕하세요. 레슨 6 분석 파트 내신 적중 실전 문제 2회 들어갑니다. 1번 문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 자, hungry로 시작을 합니다. hungry. 배가 고팠기 때문에 I looked for, 나는 찾았다. something to eat, 먹을 것을. something to eat.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서. 배가 고팠기 때문에 라는 말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분사 구문을 사용해야 되고요. 여기에서는 비동사의 분사, 현재 분사 ing, being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는데요. 2번 문제 보면 he usually keeps. 그는 보통, usually, 보통 keeps. keep은 유지시키다, 지키다라는 뜻이죠. 유지시키다. All the windows, 모든 창문, 어디 있는? In his room, 그의 있는 창문을 어떤 상태로 유지시키냐? 자, keep 다음에 목적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보통 형용사로서 ing가 나오거나 또는 만약에 수동의 의미, 뭐뭐 되어진의 의미가 되면 과거 분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자, shut라는 동사는 현재, 과거 분사가 형태가 동일해요. 그럼 여기에서 shut는 과거 분사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실 수 있겠죠. 왜냐? 창문이 스스로 닫는 게 아니라 닫혀지게 되죠. 그러므로 shut, 과거 분사 shut가 사용됐습니다. 3번. I heard Lisa. 내가 들었다. 지각동사 나왔습니다. complain. 불평하다라는 뜻인데요. complain. 동사 원형도 되고요. complaining. 현재 분사 ing도 가능해요. about her situation. 그녀의 상황에 대해서. 자, 두 번째 문장을 볼게요. The girls were. 그 여자아이들은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were complaining. 여기서 ing만 사용이 가능하죠. 그러므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about their school lunch. 그들의 학교 점심 식사. school lunch에 대해서 말이야. 정답 3번입니다. 자, 4번 볼게요. ABC의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어진 것. 자, 먼저 A번에 해당되는 첫 번째 문장. Henry has. 자, Henry가, the last piece of pizza. 마지막 보세요. 피자의 마지막 조각을, 자, 어떻게 했을까요? 먹었겠죠? 먹었어요. 자, 마지막 조각을 먹었다. 그래서 has eaten.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현재 완료가 되고요. have plus ing라는 것은 문법적인 형태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eating이 동명사가 되면 가능한데, 먹는 것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번에는 eaten, 과거 분사인 eaten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1번과 3번과 5번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거고요.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Maria was, 자, Maria가 뭐뭐 하고 있다. 연습하다. practice니까 지금 연습하다. 능동의 의미이기 때문에 practicing, ing만 나올 수 있습니다. practicing the violin. violin을 in her room. 그녀의 방에서. 자, 그래서, practicing에 해당되는 단어. A, 전부 다 practicing이 다 가능한데, 1번과 5번. 자, 1번과 5번으로 여러분, 정답이, 나눠지고요. 1번과 5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됩니다. 세 번째, she gave some cookies. 그녀가 주었다. she gave some cookies. 쿠키를 누구에게? to the 울고 있는, 뭐뭐 하고 있는 어린 소녀. 뭐뭐 하고 있는 crying이죠, crying. 뭐뭐 하고 있는 능동의 의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5번. 자, 5번 문제 들어갈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야 돼. there was nothing. 자, there was nothing. 없다. 아무것도 없다. 어디에? 자, 맨 마지막에 보면 on the piece of paper. 그 종이 위에죠. 그 종이 위에. 그러면 nothing. 쓰여진 어떤 것이 돼야 됩니까? 쓰는 어떤 것이 될까요? 쓰여진이죠. 그럼 쓰여진이 되려면 written이 돼야 되죠. 두 번째.
Tom drew, Tom은 그렸다. A bird, 새를. 자, in the sky, 하늘에서 날고 있는 새. 그럼 날고 있는 새가 날다는 능동이죠. 그러면 flying이 돼야 돼요. flying. 그래서 첫 번째 거는 written, 두 번째는 flying, ing. 정답은 3번입니다. 자, 6번 문제로 가볼게요. The kids, 아이들이 went, 갔다, to, 어디 어디로? to when? 무슨 무슨 애니멀 쇼입니다. 동물 쇼. 굉장히 신나는, 재미있는 동물 쇼라고 한다면 여러분, 동물 쇼가 exciting한 거예요. 이런 잘 구별하셔야 돼요. exciting. 동물 쇼가 다른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주죠. 능동의 의미예요. 그래서 exciting, animal show. 첫 번째 건 exciting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 거, the kids, 아이들이 아주 신나게 되어지는 일이 돼야 돼요. 그럼 excited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exciting, 두 번째는 excited. 신나는 아이들이, 신나게 되어진 아이들이 jumped, 뛰었다, up and down, 위아래로 뛰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그 집으로 들어갔을 때 나는 작고 귀여운 개를 보았다라는 말이 되려면 뭐뭐 할때 분사구문의 시간에 해당되는 거죠. 자, 시간에 해당되는데 내가 들어가는 건 능동의 의미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 알맞은 말을 모두 고르면 첫 번째 walking into the house가 될수 있겠죠. walking into the house. 집에 들어갈 때. 그래서 2번 해당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맨 5번에 보면 when I walked into the house. 내가 집에 들어갈 때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죠. 부사절을 사용해서 의미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분사구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7번의 정답은 2번과 5번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어법상 틀린 건. 자, 여러분 1번 같이 볼게요. 앤젤레가 sat, 앉았다, reading, 읽으면서, magazine, 잡지를. 자연스럽습니다. 2번, I saw, 내가 보았죠. 지각동사, a boy, 그 소년이 crossing, 지각동사 목적어, ing, 능동의 의미, 자연스럽습니다. 길을 건너는 것을. 3번, the terrified children, 그 아주 공포에 질린, 아주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겁에 질린 아이들이, scream, 소리쳤다. terrified, 겁에 질리게 되어진, terrified, 이렇게 쓰는 거죠. 자연스럽습니다. scream, 소리 질렀다, for help, 도와달라고. 자, 4번, following not my advice. 자, 여기 not의 위치가 잘못됐어요. not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분사구문의 부정은 부정어가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분사구문에 따라 나와요. Not following my advice. 내 충고를 따르지 않으면 you will get into trouble. 너는 문제에 직면할 거야. 문제를 만나게 될 거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번, the woman, 그 여성, drinking coffee at the table. 커피를 마시고 있는, drinking coffee at the table. 그래서 뭐뭐하고 있는 여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Is my aunt, 나의 이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번으로 갈게요. 두 문장이 같은 뜻이 되도록 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having a big test. 문맥을 잘 봐야 되죠.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다. The next day, 다음 날에. 그 다음에 she wanted to go to the party. 그녀는 그 파티에 가기를 원했다. 그러면 중요한 시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기를 원했다라는 양보의 의미가 부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비록 그녀가 다음 날 중요한 시험이 있었지만 그녀는 파티에 가기 원했어라고 우리가 문맥상으로 파악을 할수 있죠. 해당되는 것은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Looking to your right. 오른쪽을 보는 게 나오죠. 그 다음에 You can see the palace. 그럼 오른쪽을 보면 여러분들은 궁전을 볼수 있습니다. You can see the palace는 궁전이에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1번이죠. If 뭐뭐 한다면 분사구문의 조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Being very tall. 키가 큽니다. He became a basketball player. 자, 그럼 키가 크기 때문에 키가 커서 농구 선수가 되었다. 분사구문의 이유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11번의 첫 번째 그 preparing dinner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데 she cut her finger 저녁 식사를 준비할 때 she cut 그녀가 손가락을 베었다. She cut her finger. 그래서 뭐뭐 할 때 시간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waiting in the hall, Kathy heard them talk. 그 홀에서 기다리면서 뭐뭐 하면서죠. Kathy가 들었다. Them talk.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에 사용됐고요. 마찬가지로 시간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고요. 3번. Being very old. 매우 나이가 많이 든 my grandpa. 나의 할아버지가 can still drive.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연세가 많이 있으시지만 분사구문의 양보의 의미. 뭐뭐 일지라도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4번. Doing the high jump, she twisted her ankle. 자, 높은 점프를 하면서 she twisted. 그녀가 그녀의 발목을 삐었다라는 뜻이죠. twist는 이제 비틀어진 거니까. 그녀의 발목을 삐었습니다. She twisted her ankle. 마찬가지로 뭐뭐 할 때죠. 자, 5번. Hating to make excuses. She said nothing more. 자, 그 excuse는 변명이에요. 변명. 변명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에 이유가 되죠. 싫어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이유입니다. 싫어했기 때문에 She said nothing more. 그녀는 말하지 않았다. More. 더 이상.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12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Talking on the phone. She walked down the street. 전화를 걸면서 그녀는 거리를 걸었다. 분사구문의 동시동작입니다. 1번 볼게요. Whistling a song. 자, 노래를 whistle, 휘파람을 불면서 She washed the dishes. 뭐 노래로 휘파람을 불면서 washed the dishes, 설거지를 했다. 1번이 정답이네요. 동시동작, 뭐뭐 하면서 동시상황, 부대상황, 동시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Being a good boy, 아주 착한 아이였기 때문에 he always helps his mom. 그는 언제나 엄마를 도왔다. 3번, falling over a stone. 자, 돌에 걸려서 넘어졌지만 falling over a stone. 돌에 걸려 넘어졌지만 he didn't give up.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양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In the race, 그 경기에서. 4번, wanting to get high grades. 자, 높은 점수. 자, high grade, 높은 등급을 얻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유가 됩니다. He decided to study hard. 그는 결정했다. He decided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기로. 자, 5번 볼게요. Eating too much ice cream. 너무나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었기 때문에 You will get a stomachache. 너는 배가 아프게 될 거야. 너 복통이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상황에 해당되는 12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집에 돌아오셨을 때, 여러분, 분사구문 사용하면 되죠? Coming back home. 집에 돌아왔을 때, Dad looked very tired. 아빠는 매우 피곤해 보였다. 14번. 그의 태도가 돌변해서 나는 당혹스러웠다. 자, 내가 당혹스럽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I got confused. Confused가 당혹스럽게 만들다라는 뜻인데 I got 다음에 내가 당혹스럽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려면 수동의 의미인 과거 분사가 사용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I got confused가 사용되는 게 맞습니다. By his sudden change.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 뭐의 of attitude, 태도, 말이죠. 15번, I love Jack's joke. 자, 어법상 틀린 걸 찾아야 되는데요. Jack의 농담을 좋아해요. 자, he's amused joke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조크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은 능동이죠. 그러므로 amused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amusing이 돼야 됩니다. 재미있는 농담, 즐겁게 하는 농담, amusing joke가 돼요. 그래서 amused를 amusing, amusing로 바꿔줘야 합니다. Always make me laugh. 나를 웃게 만든다. 16번. 자, 이두 문장을 분사문을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바꿔 쓰시오. 자, he had poor sight. 그는 시력이 좋지 않다. poor. 약한, 뭐, 형편없는, 나쁜, 이런 뜻이에요. 좋지 않은, eyesight. 시력이에요, 시력. eyesight. 좋지 않은 시력을, 좋지 않은 눈, 시력을 가지고 있는 것. 좀 눈이 나쁘다는 얘기죠. So, 그래서 he could not see clearly. 그는 볼 수가 없어요. clearly. 깨끗하게. 자, 원망하기 때문에 그렇다. so가 나오죠. 분사 구문에 이유에 해당되는데요. having이 나와야 되겠죠. having poor eyesight. 눈이 나빴기 때문에 he could not see clearly 라고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사는 굉장히 쉽죠. 동사 원형 플러스 ing를 써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주어 동사 그대로 연결해주면 되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분사구문 레슨 6의 분사 파트 내신 적중 실전 문제 2회까지 마무리했습니다.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